백합 원종입니다. 상세한 이름은 아직은 잘 못 외우고요. 이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원종. 이것은 아주 붉은빛이 도는 원종. 이쪽은 거의 근데 똑같은 종자인데 그 식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는 확실히 다른 종류 이름이고요. 얘도 백합 원종이거든요. 근데 아직 피는 시기가 좀 달라서 아직 안 폈어요. 키는 좀 크고요. 얘들은 키가 좀 작고 대체적으로 작고 조금 일찍 펴요. 그전에는 풍성한 백합 종류로 관심이 가서 막 사봤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원종 종류가 좋은 거예요. 저번에 남대문, 동대문 가다가 그 중심지에 있는 화단을 봤는데 거기에 이 노란 원종 백합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지 고급 동네는 이런 원종을 심는구나. 아이고, 뭘 좀 아시네. 제가 그렇게 웃은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시아틱. 좀 다르죠? 아시아틱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얘는 오리엔탈 릴리로 이렇게 키도 크고 여러 송이, 이렇게 송이 마디가 길쭉해요. 그러면서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가 작고 조금 대체적으로 하늘을 보는 백합들은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 향기로운 백합을 기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오리엔탈 백합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얘네들은 아시아틱, 하늘을 보고 이렇게 여러 송이가 맺히지만 하늘을 보는 애들은 향기가 없어요. 벌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하죠? 세상에 한 뿌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꽃가루가 있나? 한 뿌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한 뿌리인데 잘 안 늘어나는데 이 아시아틱은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실험정신이 강하긴 강한가 봐요. 이게 청모, 중국 청무인데요. 껍데기하고 속이 다 연두빛이 나요. 초록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한 뿌리를 무 하나를 이렇게 밖에 심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꽃이 피더니 이렇게 씨앗이 맺었어요. 이제 초가을에 심으면 김장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무는 대체적으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리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식감이 좀 딱딱하고요. 그런데 초록빛이 나니까 어딘가 영양가가 있을 것도 같고 좀 달라요. 한국식으로 좀 잘 활용을 해서 요리를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나 여기 꽃이 아직 피어 있어요. 이런 색깔이에요, 꽃이. 세상에 무 하나에서 씨앗이 도대체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요? 제가 한번 세상에 씨앗도 딱딱해요. 어머. 씨앗도 딱딱해요. 껍질이. 근데 아직 안 연그렇네요. 연두빛이에요. 더 기다려야 되겠어요. 어머나 진짜 여물겠어요. 어머나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서 가을에 심으면 이게 떡잎 될 거잖아요, 씨앗이. 어머, 씨앗도 초록색 아니지. 아직 이때는 다 이렇게 했지만 유난히 더 초록빛이 나긴 나네요, 씨앗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씨앗을 얻게 됐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